우리 마을은 바로 옆에 보이는데요. 저쪽에는 또 어이구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곳은 보실 때 특히나 주의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강화 하면 뭐니뭐니 해도 바다죠. 근데 의외로 바다를 바라보는 전원 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찾았습니다. 강화군 선원면 열리. 바다도 가깝고 김포 가기도 쉽고 참 괜찮은 입지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석구석 찬찬히 둘러보시죠. 완전히 드라이브 코스죠. 지금 이 길은 해안도로, 아니 해안동로입니다. 48번 국도를 타고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만나는 길인데요. 요 바다 건너가 바로 김포. 한 5분쯤 내려갔을까요? 작은 표지석을 보고 꺾으면 드디어 전원마을 등장. 뭐 사실 강화는 사방 곳곳에 이런 전원마을 천지죠.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을 고른 이유, 순전히 바다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선 바다가 잘 보이냐? 그건 조금 이따 같이 걸어가며 확인해 보시죠. 길은 포장이 아직 덜 되었죠. 정확히 말해 어딘 돼 있고 어딘 안 돼 있고, 이게 다 여러 단지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서 따로 국밥처럼 공사를 해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입구부터 딱딱 구획된 신도시 LH땅, 요거와는 태생부터가 다르니까요. 너무 큰 기대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 여기는 좀 예쁘게 해놨네요. 진입로도 조경에 좀 신경을 쓰셨죠. 어라, 근데 집들은 다 올려놓고 아직 분양이 채 안 끝난 모양이죠. 요런 곳은 보실 때 특히나 주의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건축주가 지어놓고 관리에 소홀했다면 살짝 가려진 하자가 금방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길이, 아, 요렇게 돌아 나올 수 있네요. 나름 마을 구획에 신경을 썼습니다. 인정.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산 아래 길 뚝뚝 끊어놓고 단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들. 솔직히 차 한 대도 이렇게 못 돌려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단지야? 그냥 꽉 막힌 골목길이지. 자, 여긴 이 정도면 됐고요. 저기 너머로 한번 가보자. 오른쪽은 입구에서 쭉 이어진 집들로 보이고요. 요 안쪽에도 뭔가 있을까요? 아하, 전면에는 또 다른 마을이 기초공사 중이네요. 저 뒤쪽으로도 또 한 무리 단독들이 보이고요. 강화에서 요 정도 모여 있으면 규모가 꽤 큰 편인데요. 이왕 온 김에 저기 안쪽까지 속속들이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비포장이 시작되면서 저 안쪽에 다시 집들이 보입니다. 한적한 시골길 잘 달리다가도 길 언저리 어디쯤 적으면 두세 채, 많으면 예닐곱 채, 요렇게 빠꼼빠꼼, 전형적인 강화만의 특징이죠. 여긴 뭐 풍경이 다 비슷비슷해 라는 소리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저 위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갈까요? 제 생각엔 빙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하, 저 옆에 있는 건물은 얼핏 공장 같아 보이죠? 일단 길이란 길은 다 훑어보겠습니다. 저 끝에도 나홀로 주택이 보이고요. 이쪽에 또 한 덩어리 모여 있을 것 같은데 맞네요. 진입로부터 컨테이너 박스까지 조만간 필지를 더 확장하려는 듯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저 위쪽 마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길에서 다른 쪽 줄기를 찾아 들어가야 될 것 같군요. 가시는 길에 이번에도 심심하실까봐 강화 상식 코너. 여긴 섬이라 확실히 아침에 안개, 해무가 많이 낍니다. 그럼에도 봄, 여름철 평균 기온은 약 24도. 살기 딱 좋죠. 심한 무더위나 열대야도 별로 없는 편이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겨울. 확실히 북쪽이라 체감 온도가 더 무섭게 떨어진다는데요. 우리 단독 전원주택 쪽에선 특히 난방비, 요거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큰 길로 나왔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만만치가 않죠. 요렇게 왔더니 바로 카페로 들어가나. 길이 없어 보이는, 아, 조금만 더 갔더니 나오네요. 이 길 따라 가면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대체의 집들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은 단지인지 저 위쪽과는 또 다른 단지인지 그게 좀 헷갈리네요. 다 왔습니다. 요 위로 가면 길이, 아이고, 사유지네요. 죄송합니다. 저 위쪽에 보시면 현수막으로 바다와 골프장이 조망된다 떡하니 적혀 있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일단 위까지 올라간 다음 내려서 직접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쪽에 올라오니까 저쪽에 야트막하게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조망이라고 하는군요.
해안도로 바로 왼쪽으로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카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카페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길 따라 쭉 들어와야 우리 마을과 만날 수 있죠.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공사 현장인데요. 여기도 아무래도 전원주택들이 한 단지가 형성될 것 같죠. 이 마을 주변으로는 이렇게 전원마을들이 예쁘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큰 길인데요. 해안동로라고 합니다. 이 길 따라 쭉 나가면 저쪽으로 48번 국도와 만나죠. 그러니까 이 길로 서울과 광화읍을 동시에 갈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용당사터 버스 두 대 들어옵니다. 마을 앞에는 이런 식으로 재활용 동네 마당이라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강화는 이렇게 정리를 나름 잘 해놨네요. 지금 해안 동로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산책로, 뭐 자전거 길도 될 수 있겠죠. 우리 마을은 바로 옆에 보이는데요. 저쪽에는 또 문화유적지 용진진이 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길 따라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예쁜 카페도 많고 볼거리도 참 많으니까요. 동네 걷기에는 딱 좋겠죠. 마을 앞에서 큰 길만 건너면 바로 이렇게 바다와 이어집니다. 저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누가 좀 걸어 다녔는지 다닌 흔적이 좀 있습니다. 요렇게 연결되네요. 어이구, 조심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을 향은 주변에 큰 산이 없어 짓기 나름 남향 충분합니다. 길은 아까 보신 대로 해안동로 외길, 위로 강화대교까지는 불과 8분 3.4km, 아래 초지대교까지는 살짝 더 걸리네요. 22분 10.3km. 강화엔 철도가 없는 거 아시죠? 요 48번 국도와 해안동로가 유일한 젖줄인데요. 평일엔 참 여유롭고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 문제는 성수기나 주말입니다. 강화대교 주변으로 양평 뺨치는 극도의 헬게이트가 펼쳐지죠. 여기 사시려면 출퇴근 어느 정도 융통성은 필수가 아닐까 싶군요. 또 지난번 장정리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변에 뭐가 별로 없습니다. 가족 중에 학생 자녀가 있다면 많이 괴로울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종합병원 마트, 여기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는 것. 강화의 로데오, 강화군청까지는 차로 약 19분. 이쪽에 영화관, 다이소, 심지어 스벅까지 들어와 있으니까요. 굳이 김포까지 나갈 일 예전보단 많이 줄었습니다. 습도, 소음, 해충, 소금기, 흔히 바닷가 전원주택의 단점으로 꼽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 너무 바닷가와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아무래도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택, 마을도 바다와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편이 좋은데요. 딱 요 정도 길 하나 건너 있다면 일단 절반은 안심. 그렇다면 바다가 안 보이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버려야죠. 대신 여긴 또 교통이 좋잖아요. 멋진 바다 조망과 벌레 없는 집 모두 다 가지려면 역시 관리 잘 되는 럭셔리 공동주택으로 가셔야.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